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1타 강사 디자이너 동토바입니다. 오늘은 10년 만에 제가 깨우친 모션 그래픽 혹은 영상 디자인 실력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10년만은 아니고 5-6년 만에 느끼긴 해. 자, 일단 첫 번째, 춤을 추세요. 노래도 좋습니다. 자, 모션 그래픽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고 한다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닌 영상을 만든다는 점에서 리듬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춤이나 노래를 하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득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저도 물론 춤 좀 췄어요. 그거 아시나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연기도 잘하고요, 감정 표현도 굉장히 잘합니다. 모션도 마찬가지예요. 리듬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춤을 추거나 노래, 뭐 랩 같은 걸 잘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감각이 좋더라고요. 대부분의 노래, 음악 같은 경우도 인트로, 뭐 벌스, 훅, 흘러가는 호흡이나 환기, 뭐 리듬감 같은 것들로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모션 그래픽을 제작할 경우에도 그런 리듬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쉬워집니다. 그럼 저는 노래 잘하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뭐 완전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춤이나 무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터에게도 굉장히 좋은데요. 실제로 내가 몸을 움직이고 그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은 모션 그래픽에서 이제 캐릭터, 그런 모션을 잡을 때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글을 쓰세요. 자,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영상을 만드는데 웬 글? 있냐고 하시겠지만, 디자인, 모션 그래픽은 결국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글이나 대화가 아닌 시각적인 요소들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시각적인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글을 잘 파악하고 쓸 줄 알면 좋다는 거죠. 아는 단어가 많거나 어휘력이 높다면 스스로 워딩을 만들어서 모션 그래픽을 만들기에도 좋고요. 뭐 글을 많이 써보거나 또 책을 읽어봤다면 긴 호흡의 모션 그래픽을 만드는 경우에도 이야기를 만들기 좋죠. 이제 이걸 고급 용어로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자, 세 번째, 사진을 찍어보세요. 자, 모션 그래픽은 여러 장의 이미지가 모여서 영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 장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사진처럼요. 특히 사진을 찍으면서 배우는 뽀샵, 구도는 모션 그래픽에 있어서 구도를 잡을 때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흔한 뭐 3분할 구도, 수평선 맞추기, 뭐 시선 처리 같은 것들 하나도 이 모션 그래픽에서 빠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션 그래픽 만들고 나서 딱 영상을 멈추고 한번 봐보세요. 그 멈춘 장면에서의 구도나 디자인 같은 것이 이상하다? 그럼 모션 그래픽 전체가 결국에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한 장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진 찍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이지 않는 곳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우리의 뇌는요, 빠른 영상을 볼 때 보이는 그 수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론 제 뇌는 평소에도 잘 처리를 못합니다. 여튼 대부분의 영상을 볼 때 제작자가 의도한 부분만 집중해서 보게 되고 나머지 부분을 놓치거나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모션 그래픽을 만들 때에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인상을 남겨주게 되고요. 또 이 키 비주얼이 되는 모션이 아닌 뭐 배경에 있는 요소의 움직임을 주거나 디자인을 더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밀도가 쌓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또 완성도를 높여주게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혹시나 시청자가 놓친다고 해도 스스로에 대한 작업물의 퀄리티가 높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장인 정신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다섯 번째, 있는 걸 만드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새로운 것보다는 존재하는 그런 디자인이라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저도 정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무조건 새로운 것만을 창조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편하게 혹은 시각적으로 매력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없는 디자인을 만들겠어 라며 포토샵을 켜놓고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발전이란 없어요. 본인이 영감을 받은 작가, 뭐 스치듯 본 예쁜 디자인, 뭐 인상 깊거나 너무 나를 편하게 만들어줬던 디자인 같은 것들을 참고하고 응용하고 본인 방식대로 재해석하면서 만들어 가셔야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다들 가장 많이 하는 말, 이거 베끼는 거 아닌가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디자이너나 작가분들,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분들의 영상 한번 베껴보세요. 솔직히 베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하는 사람 많고요. 막상 베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해보세요. 지금 뒤에 깔린 영상, 수많은 레퍼런스를 참고하고 응용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튼 결론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변형하고 조합해서 응용하시란 말입니다. 자, 여섯 번째, 집단을 만드세요. 자, 일진이 되란 뜻이 아니라요, 스터디 그룹이나 학원, 뭐 여러 명과 함께 작업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회사도 물론 괜찮죠. 함께 일하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혼자 일하거나 독학하시는 분이라면 스스로 작업에 대한 진전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잘한 건지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또 모션 그래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면 배울 점도 굉장히 많고요. 선의의 경쟁도 하게 되고 인맥이나 뭐 관리 같은 것들도 되고 일석삼조 그 이상이 됩니다.
저는 회사에서 주로 배웠고 주변 대학교 형들에게 어떤지 물어보면서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요즘에 카톡, 단톡방 같은 것들도 많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만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6가지 방법을 적용해 만든 모션 그래픽입니다. 자, 어때요? 왓콤 40주년 기념으로 만든 영상인데요. 노래나 연습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저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고받습니다. 아,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노래랑 춤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맞죠? 그래야 실력이 더 늘겠어요.